축하해. 학교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런 뉴스가 난 너무 좋네요. 일이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고 너무 통쾌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목금토에 우리 얼리를 쓴 학교들이 대부분 발표가 나가지고 진땀 흘리다가 아주 그냥 죽다가 살아난 느낌인가? 뭔가 아, 왜 이렇게 매년 23년을 해도 요 쫀득쫀득한 이 긴장감과 아예 아쉬움과 이 뭔가 이런 느낌들은 아, 얼리 발표 때마다 적응되지 않는 느낌이 한다고 나아지지 않아. 매년 속상하고 매년 기쁘고 매년 떨리고. 아, 이게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사무실 분위기로만 얘기를 하면은 3일 전에는 괜찮네 스타트가. 우와, 축하해. 어떡해, 너무 좋아. 아, 어머니세요? 너무 축하한다. 어머니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뉴스 전달드리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궁금해서 문자 와 있던데 말이에요. 어머님께 제가 배운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운동 가려고 달리기 가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회사 전화기로 문자가 와서 아이가 선생님 저 클래스 오브 토니 에잇입니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먼저 통화부터 했다. 아, 이렇게 또 파이팅이 나는 거 기분 너무 좋은데 오늘 언젠 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뛰어볼까? 자, 이제 쭉쭉쭉 다 ED를 갖다가 싹쓸이를 해보자. 이러고 파이팅 했다가 둘째 날 언제야? 코넬 나온 날. 아, 코넬 진짜 죽일 거야. 나 진짜 미치겠네. 작년에도 우리 학생이 두 명이 디퍼를 됐다가 3월에 합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올해도 또 디퍼. 아, 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코넬이 리뷰를 못하는 것 같아. 이 얼리 마감 때까지 안 읽는 것 같아. 미뤘다가 합격이 예전에는 디퍼가 잘안 나왔다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한 방에 붙여줘야지. ED로 쓴 사람인데 이거 미뤘다가 합격시키는 거 사람 피곤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실망감 안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어쨌든 또 디퍼를 뒤집는 게또 나의 또 주특기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또 우리가 작업은 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코넬 발표 나온 날막 갑자기 아 짜증나 이러면서 그날은 좀 정말 진심이야 잠을 설쳤던 것 같아. 짜증과 분노가 내가 우리 애들이 붙어야 되는 급인데 이게 안 되는 게막 어우 진짜 승질나 씨.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다시 막 바바바바바 합격. 좋아하더라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울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마음이 맞아 눈물 나요. 참 희한한 것 같아. 대학교 학교들이 그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때까지 고생한 거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쫙쫙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제 저기 엔디 프랩으로 옮겨가지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예아뭐 23년 하셨다는데 그래도 뭐가 있겠지 뭐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예 그것도 믿고 왔어요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이 돼서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죠. 이러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잘 돼야 되는데. 다 그러실 거예요. 아유, 정말 다행이고 너무 통쾌합니다.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날 아침에는 아니 이게 핸드폰 카톡을 열기가 느렸대. 그런데 문자가 막 더더더더 와 있는 거야. 저걸 눌렀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카톡에 글씨가 막 8개 이렇게 와 있는 집이 있었는데, 불합격이면은 8개씩이나 보내실 리가 없는데, 하나만 보통 짧게 오시는데, 딱 누르면은 합격, 우와, 막 이런. 그거 누르기가 막,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니.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어우,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어휴. 그냥 모자만 눌러 쓰고서 이게 문자가 막와 있으니까 저거를 선생님 안 됐어요 메시지인지 아니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합격이에요 진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합격이 나는데 저걸 내가 누르기가 너무 조마조마해 어떡하지 이거를 진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문자가 어머니께서 8개가 와 있는데 저걸 내가 눌렀는데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안 돼서 저렇게 8개가 와 있을까가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원서 마감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았던 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든든하게 믿고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홍보 멘트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좀 느낀 점, 깨달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여기 사무실 직원들,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얼리 나올 때 얘기합시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확실히 학생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원서 요렇게 써오세요. 요 느낌 나게끔 수정하세요. 이거를 입혀넣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있는 항목은 아니었는데 되는 학생들은 그거를 했어. 다 붙었어 그게. 그게 뭔지를 여기 유튜브에서 만천하에
다 얘기하면 공평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원서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올해 모셨던 고객분들, 부모님들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느낀 점, 배운 점들도 올해 오는 고객분들한테 그대로 입혀 넣어야겠다. 성공한 거는 그대로 살리고, 내가 궁금했던 점에 포인트를 주고서 원서를 썼던 것들이 들어먹혔던 것들 다 같이 얹어서 입히고, 안 됐던 것들 이런 방식은 피해야 됩니다. 더 강조해서 내년 고객들한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입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 뭔가 좀 느낀 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이게 이런 느낌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이거 변화가 있는데 내가 내 표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 전에 쓰던 평가표 다 버리고 새로 아예 디자인을 해야겠다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시스템에다가. 에이, 너무 잘됐습니다. 뒤에 원서 한참 준비해서 제가 월요일날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다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아버님도 하여튼 중간중간마다 역할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잘해주셔서 일이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 입술이 편하게 그래서 치렀어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예, 예.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안 됐을 겁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합격이 나온 아이들 중에 막 9학년, 10학년 때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2, 3년 전에. 그때 뭐 학교를 옮겼는데 뭐 속상해서 뭐 울면서 상담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랑 이 아이랑 야, 이 미디어 보면은 너도 웃고 나도 웃겠지 민망하지만 울보 하나 있어, 울보. 2시간 중에 1시간 반을 울었어, 애가. 그러니까 속이 막 상하고 학교 공부도 집중도 못하겠고 뭐 원래 좀 공부는 하던 애인데 막 이런데. 내가 또 그런 입장에 있어 봤고 그런 학생들 상담이 또 전문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학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를 보냈고 원서할애가 되니까는 또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얼리해서 근데 지 말대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니까는 이야 대박이다 합격이 나왔구나 하니까는 또 울어. 그 합격 전화를 내 거를 받으면서도 합격도 맞죠? 합격이지. 쉬는 시간마다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이미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울면서 깠어요. 진짜 2년 전에도 우리는 울면서 만나고 끝날 때도 울면서 또 만나는 것 같으네. 한 1년 동안 빡세게 열심히 하더니 보람이 있다. 네, 진짜 아, 너무 축하해. 내가 기분이 다 좋다. 너무 기뻐요. 아, 기쁘지. 응원할게요.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통화하자. 야, 이게 얼마나 진짜 기쁜지 통쾌한지 몰라. 그런 또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맨날 찌질이, 징징이 이랬는데 갑자기 빡 해주니까는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보람이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 패션 프로젝트를 했던 학생도 있어. 지난 2년 동안 진짜로 이쪽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막 우리가 주문하는 거 막 선생님 지금 뭐 학교 공부가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그거 사람 만나서 해결해서 올게요. 뭐 이것도 추진하고 저것도 추진하고. 근데 또 그 패션 프로젝트가 잘 됐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된 거를 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을 얻어서 또 학교 공부를 또 갑자기 열심히 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 사실은 특별활동을 강화시키려고 패션을 시켰는데 애가 선생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보입니다. 싸움이 줄었습니다. 그 효과까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런 거 하면서 아이가 점점점 성장을 하더니 저희는 정말 한 2년 같이 있었잖아요, 함께. 그렇죠. 아, 그게 네. 저도 참 나름 좀 부담이 있거든요. 잘 돼야 하는데. 네. 특히 뭐 프로젝트나 전반적으로 컨셉 받쳐주신 게 도움이 그쵸. 많이 됐어요. 그거 통화된 김에 말씀드리면요. 네. 패션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 나온 애들 중에 한 사람이 셋이에요. 얼리에 다 붙었어요. 제가 해놓고서도 저는 너무 신기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얼리 때 빡 하면서 사진에다가 그 학교 티셔츠 빡 입고서, 왜냐면은 걔네 형이 그 학교를 다니거든. 형이 다니는데 동생이 있는데 빡 했는데 이미 티셔츠 받아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아래에서 선생님 나 빡 클래스 오브 28 하고 찍었는데 너무 특게. 아, 그런 것들. 몇 년씩 같이 이렇게 빌드업해서 온 성과를 만들어낼 때도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서 만 쓴 것도 성과가 나올 때도 막 진짜 짜릿짜릿한데 몇 년을 같이 공부를 한 학생들이니까는 사실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부담 느끼고 하는 거 있어. 그런데 잘 되니까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프로가 프로고 마스터가 마스터고 장인정신 나는 확실히 달인이 맞구나 하는 그런 좀 자신감 어떤 거. 그래가지고 그 주말에 그거 갑자기 발표 빵 나고 막 아이빌리그부터 선생님 고마워요 막 이런 거 나오면서는 아씨 집에서 나 또 감정적이잖아. 혼자 흥분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사달라는 쇼핑을 갔다 오면서 진짜 거지됐다 주말에. 그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득은 우리 애들 엄마가 본 건가?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잘 챙겨주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또 연락드리게 돼서 저도 좋대요. 아, 아침부터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진짜 잘했어요. 학교 프로그램 엄청 좋은, 진짜 얼마나 좋아요. 아, 네,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 믿고 따라갔던 거에 너무 잘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어머님도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그 기본 성격이 나오잖아. 이제 막 흥분했던 게 쫙 가라앉고 나면 나는 어느 상태가 됐냐면 기포가 된 학생들, 리젝트가 된 학생들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완전히 저쪽에는 더운 물, 이쪽에는 뭐 찬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열받잖아. 나는 기본으로 그래. 아이한테는 뭐 괜찮아 레귤러 때 자시하지만 뒤에서는 나는 솔직히 조금 전문용으로 이렇게 빡치는 그런 게 있어. 왜 안 붙여 우리 애를? 진짜 이럴 거야? 그럴 거면 니네 학교 안 가. 뒤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 3월에 그냥 와장창 다 붙일게 해서 작년에 막 더 대박이 난 애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지금 아직 레귤러 원서 지원이 아니걸랑 여러분 요 비디오를 쓰는 상태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절대로 셋백이 아니라 어차피 쟤 버리고 요거 하나 지원한 거 이거 버리고 더 좋은 데로 가려는 셋업이 되는 느낌으로 아 좀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속상하고 연말에 분위기 처져 있었던 이 학생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3월에는 빵 터지는 뉴스가 나서 그때는 모든 피로가 다 가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왜냐면 나도 그걸 받아봤거든. 내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고 싶어. 꼭 됐으면 좋겠어. 마무리 잘하고 원서 딜리버 잘해서 잘 접수를 시켜서 뭐 내 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에 1위가 안 되더라도 뒤에서 끝이 잘 되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더 큰 대박을 내기 위해서 세팅해놓고 셋업 해놨다고 생각을 하자. 우리 좋은 뉴스가 있을 거야. 파이팅하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업데이트 되는 뉴스들 들고 와서 선생님은 또 이런 실적 결과 이런 거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 파이팅하자. 바이바이.